브라질 전통 음식 21선 세 번째입니다. 오늘은 12에서 6위까지입니다. 12. 토에스모 3.6%입니다. 미나스 제라이스 지역의 전형적인 요리, 작은 조각으로 잘린 지방이 있는 돼지 껍데기입니다. 바삭바삭한 식감이 나올 때까지 튀깁니다. 역사가들은 이 요리가 포르투갈과 아프리카 향신료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9위 시스투두 4.0%입니다. 배고픈 사람들을 위한 요리, 일반적으로 베이컨, 마요네즈, 샐러드, 계란 및 그 밖의 모든 것이 어우러져 조리됩니다. 전설에 따르면 시스는 영어로 치즈를 의미합니다. 치즈와 함께 시스 옆에 붙는 것은 시스 베이컨, 시스 달걀, 시스 샐러드일 수 있습니다. 시스 두들은 모든 재료가 함께 구성된 큰 햄버거입니다. 8위 튀긴 만지오카 4.3%입니다. 튀긴 카사바, 카사바와 카사바라고도 불리는 카사바는 다른 말로 만지오카입니다. 다양한 요리를 제공하는 식물입니다. 카사바는 아마존에서 유래되었으며 여러 가지 뿌리 품종이 있습니다. 이 뿌리에서 가능한 요리 외에도 타피오카는 껌으로 만들어집니다. 7위 파스테우 또 다른 좋은 튀김, 반죽은 밀가루를 기본으로 하고 속은 각 사람의 창의력에서 비롯될 수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은 치즈와 고기입니다. 일부 역사가들은 파스테우가 동양적인 파스테우 교자에서 유래됐다고 말합니다. 브라질에 일본인 이민자들이 도착하면서 브라질인의 취향에 따라 조리법이 바뀌면서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됐습니다. 6위 아사히 4.5%입니다. 이 요리는 매우 인기가 많아 오늘날 세계 여러 곳에서 매우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. 아사히는 야자수에서 나온 자주색 과일로 만들어집니다. 아사히는 북부지역의 매우 전통적인 음식이지만 오늘날 브라질의 거의 모든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.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은 아마존에서는 건축, 타일 및 바구니에 사용된다는 것입니다.